얼마인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결간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10월 본문은 잠언 1장부터 9장과 에베소서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자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바로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반복된 세월을 통해서 삶에서 얻게 된 교훈이나 지혜를 담은 말들은 속담이 되고 격언으로 남게 됩니다. 잠언의 히브리 원전 제목은 미실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비유, 격언, 속담, 담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잠언을 속담이라는 뜻의 단어를 써서 말 그대로 Proverbs라고 번역해 이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잠언이라는 책의 제목 또한 이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한자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속담과 격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잠언만 읽으면 이게 졸려서 잠이 온다, 그래서 잠언이 아니냐고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오히려 잠들고 둔해진 우리의 마음을 바늘로 찔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깨우고 경계하게 하는 말씀이 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언하면 어떠한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뭐 솔로몬도 있겠고 지혜도 있겠고 잠이 와서 잠언은 아니고, 이 잠언하면 솔로몬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잠언은 대부분 잠언을 대부분 기록한 대표적인 저자가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언 중반부와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지혜자와 아굴, 르무엘 왕과 또 그의 어머니가 저자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잠언은 긴 세월에 걸쳐서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이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잠언은 특별히 성경에서 독특한 장르를 가진 시가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구조는 학자들마다 일곱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덟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1장부터 9장까지 젊은이들을 향한 솔로몬의 잠언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보시면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깨달음을 얻고 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지혜가 세상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가치를 얻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것은 사람이 학습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순한 알을 넘어서 실천적인 능력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까지도 포함하는 말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기까지 할 수도 있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들 모두가 지혜롭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부를 많이 축적하고 뭐 높은 명예를 얻은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얻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지 않는다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잠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에는 훈계의 말씀도 있고 언어생활, 마음의 중요성, 절제의 필요성, 이웃사랑, 성적 유혹에 대한 경계 등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기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이 잠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참된 지혜를 매일매일 새기라는 의미인지 잠언은 한 달 주기인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큐티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시다가도 한 절씩 한 달을 정해서 이렇게 읽기에도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